이게 똥 치울만 해요? 사건했다. 여기서 짝 했으니까 샀어야 되는 거야. 자, 지금은 이천에 있는 카라반, 캠핑 카라반을 좀 보러 가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채널이 너무 굴삭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제일 좋아하지만 제일 못하는 뭐 낚시. 몇 번째인가요? 그런 거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 거고, 제가 뭐 악기를 다루는 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공장에 보면은 뭐 선반이라든지 밀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쇠 깎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좀 담도록 할 거예요. 굴삭기 기사의 눈으로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유튜버니까는 그 채널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처럼 매끄러운 설명은 아예 되지 않을 테니까. 50km네 씨. 50. 그런 거는 어차피 캠핑카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완전히 전무한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는 완전 나의 시각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주말이고 그래서 우리 그 딸내미들하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가고 있는데 카메라 지금 우리 와이프가 찍어주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 우리 딸내미들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웃을 텐데 나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엄청 이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이쁜 것보다는 나한테 닮은 게 먼저 보이는 것 같더라고. 다 왔어 이제.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You don't this를 하는 거지 여기서. 그 돈이 뭐야 이거? 스페셜 들어가는 건데? 옛날에 여기서 내가 밥 먹은 적이 있었는데. 신발 파는 여기서 지금도 신발 파나? 저봐 신발 팔지 저기? 잠시 후 신발 샀어? 안 샀어. 야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진짜 죽겠다. 진짜. 오, 다 왔네. 엄청 많네. 데일리가 아니잖아. 베일리잖아. 카메라 센터가 아니구나. 카라반 센터에 왔고요. 베르건에 있어서 사람들 많이 오겠네요. 여기. 카라반의 종류가 그 수입 카라반에는 뭐 그 유럽식 모델이 있고 미국식 모델이 있는데, 저희 이제 카라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럽식 모델만 이제 취급하는 회사고요. 아드리아 회사랑 그다음 영국식, 그 독일식 회사 아드리아 회사, 그 컴파스, 네, 컴파스 모델, 네. 디발디? 이거는 이제 타바트. 컴파스는 이제 앨리스라는 회사의 회사이고요. 근데 대략 예산을 얼마 정도? 보통은 이제 4인 기준으로 사용하실 경우 400급에서 한 그 500급 정도 보신다 하면은 400, 500? 한 4천 정도. 그 400, 500이 뭘 말하는? 300급은 이제 실내 길이가 이제 3m에서 4m 사이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실내 길이? 네, 4m 같은 경우 4m에서 5m 사이라는 그 내부 길이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번 300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4인 가족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3인 가족용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쌀만 하겠는데? 똥을. 근데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똥 치울만 해요? 화장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그 변을 보시면은 밑에 카트리지 통이 있어요. 그 안으로 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보통 약품을 넣어서 물겁게 만들어서 이제 비우기는 해. 냄새 안 나요? 아예 안 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 것도 그런데 아무리 와이프고 애들이셨지만 이게 딱 할 때 보이면. 근데 그게 제일 그게 제가 제일 걸려. 버릴 때는 보이는데 보이죠? 그냥은 안 보여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테이블인데 이게 변화 침대로 변환이 되는 구조예요. 괜찮습니다. 아니 안 당겨졌어요. 나 일꺼냈어. 살꺼냈다. 기술적으로 이 정도는 얼마나? 얘는 2,280만 원. 2,280. 부가세 별도? 포함. 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추가 옵션들을 이제 많이 팔죠. 이거는 엘비스 카라반의 이제 캐시카 554라는 모델이고요. 영국식 모델. 554가 554.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금액은 3,759만 원이고요. 와, 이거 따로 파네? 히터 틀어놨어요. 오. 오. 방금 전에 보셨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히터가 이제 가스 전용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스랑 전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라서. 오, 얘는 샤워실이 아예 따로 이렇게 있네. 네, 영국식 모델 중 특징 중 하나가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부스 방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우리 집 화장실보다 훨씬 좋은데. 그리고 그 보통은 영국식 모델은 이런 오븐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델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기본적으로 많이 탑재가 돼서 나와요. 오븐? 네.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집에서 너무 많이 넣으면 되게 따뜻하다. 되게 따뜻해. 어우, 저 커튼 부셔갖고 아까 살 뻔했어. 알아봐. 오늘 와서 갈 뻔했네. 안 부서지면 다행이지. 끌고 다니는 호텔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지? 완전 좋네. 보통 영국식 모델 특징 중에 하나가 소파가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볼베드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어른 식으로 해서 이제 충분해.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창문마다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랑 그다음에 모기장 이런 식으로 모기장 그다음에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보통 캠핑을 가면 차를 예를 들어 저쪽이 바닷가다. 네. 그러면 차를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 일감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냉장고는 이게 가스로도 된다고 얼핏 누가 그러더라고요. 3웨이 냉장고고요. 네. 모드는 220V, 그 다음에 견인 연결했을 때 앞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드, 그 다음에 가스 모드, 이렇게 총 3가지 모드가 돼 있고요. 보통 가스라는 거면 어떻게 가스 뭐 냉매제를 쓰는 거예요? 네, 안에서 이제 불을 떼어가지고. 아, 불을 떼서? 네. 불을 떼는데 어떻게 차가워지지? 기술입니다. 옆에 이제 독일식 모델 이제 비발디 모델이고요. 타버트라는 이제 독일 브랜드 회사고, 타버트라는 거는 타버트 회사는 흔히들 이제 명품 카라반이라고 많이 비발디 490TD. 오, 이거 인테리어가 약간 느낌이 좀 틀리죠. 영국식하고 독일식하고는 보시면 약간 좀 느낌이 좀 틀리실 거예요. 오, 이불도 저렇게 신어봐. 이제 기분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똥은 며칠, 똥은 며칠에 한 번 정도 치워야 돼요? 우리 이제 좀 많은 싸는 편인데. 그 통에 차면은 보통 많이 비우시긴 하세요. 아니, 그걸 그렇게 했죠. 보통은, 네. 캠핑 갔다 오고 나서 비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그 똥 치우는 것 때문에 사실 진짜 제일 고민인데, 이게. 그리고 보통 이제 카라반 내부에 수납이 외관에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침대 밑에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뒤열리고, 이렇게 뒤열려. 신기하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지 모드. 전기, 가스, 앞차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2층 침대가 있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이미 2층 침대를 쓰고 있어서 2층 침대에 대한 로망이 없잖아. 2층 침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요것도 좀 비싸 보이는데요. 얘는 아까보다 이제 100만 원 정도, 3,800. 3,800? 예. 3,800? 3,828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 괜찮네. 근데 구조를 좀 잘 봐야 되겠다, 의외로. 구조가 생각보다 좁아서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막 되게 아기자기하게 다르네. 얘도 마찬가지로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독립적으로. 샤워기가 야, 우리 것보다 훨씬 좋아. 그치?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샤워기야. 영국식 오래되면 비가 새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얘네들 확실해요. 얘네들 그 카라반 자체 만드는 역사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기술력은 이제 인정받은. 고장이 쓰다가 고장 나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고장이 나서 되나요? 그거는 뭐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많이 틀리신데. 솔직히 소모성 쪽으로 좀 많이. 소모성이라면 어떤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펌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다가 이제 소모가 돼서 펌프라면은 물 올리고 이런 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레이크 라이닝 부분이라든지 그게 라이닝. 마모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과장님도 이거 있으세요? 카라반은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으세요? 아니 시간이 이러다 보니 없는 거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본인은 왜 안 좋네요?
돈이 없어요. 전에 칼부 된다면서요. 보통 전에 칼부 한다면서요. 계획은 지금 아직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산다면 어디서 사세요? 저는 뭐 타버트 브랜드를 좀 많이 타버트나 이제 밴드 쪽에 건강 지금 바로 옆에 건강 거? 네. 요 브랜드를 좀 많이 선물을 해요.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죠.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뭐가 좋아요? 쟤는 일단은 튼튼해요. 튼튼하다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튼튼하고. 미국식이 제일 튼튼하다는데 튼튼한 거? 미국식은 많이 튼튼하죠. 워낙 이제 대신에 이제 걔는 중량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차종으로는 꿀 수 있는 차종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근데 커튼 만들지 마봐. 아까 커튼 뽀갤 뻔했다. 이게 3,700? 3,800. 3,800? 옵션 넣으면 한 4,000인데 그러면은 한 40개월 끊어도 100만 원이 더 나가네. 보통은 이제 120개월 많이 그래요? 하셔가지고 끊으신 분들 계세요. 120개월? 120개월이면은 40개월 정도. 보통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40몇만 원 정도? 이게 보통 네. 그 이제 숙달이 되면 네. 이렇게 와서 한 팔에 딱 들어와서요? 후방 카메라 있으시면은 딱 맞춰가지고 여기 안에까지 맞추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보통 이게 사람이 움직이지는 못할 거잖아요. 이거요? 사람으로 이렇게 길만 괜찮으면 사람 힘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 당기는 거예요? 이거? 손잡이가. 손잡이가 왜 달려있네. 영국식 모델 저희가 들여온 모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ATC라는 장치가 탑재가 돼서 들어와요. 독일식 모델에서는 탑재가 안 된 모델도 봤는데 영국식 모델은 이게 탑재가 ATC가 되는데 뭔데요? ATC라는 경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카라반 주행 중에 카라반 뒷차가 이제 스웨이 현상이라고 해서 꼬리 치는 네.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어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